다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진행했던 과정들을 이제 도커 파일이라는 도커 빌드 기능으로 좀더 쉽게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걸 보도록 할 텐데요. 도커 파일이랑 설치해야 되는 패키지나 실행해야 되는 명령어 등을 작성해서 작성된 내용으로 도커 빌드를 실행하게 되면 그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점은 아까처럼 도커 이미지를 커밋하게 되면 커밋한 당사자는 그 버전의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미지를 받았을 때는 어떤 버전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커 파일로 작성하게 되면 그 이미지에 구성 요소나 설치되는 패키지 등을 알수 있기 때문에 도커 파일을 사용하면 좀더 이미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커 파일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우선 sconfig라는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아파치에서 설정했던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선 sconfig라는 파일을 만들어 놨고요. 도커 파일에 대한 내용인데 우선 왼쪽에 처음 나온 프롬은 아까 저희가 처음 만들었던 우분투의 이미지로 X3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미지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라벨은 아까 인스펙트를 쳤을 때그 부분에 나오는 메타 정보를 입력하는데요. 우선 메인 터너로 제 아이디를 입력해 놨습니다. EMV는 환경 설정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지정한 내용은 PHP를 설치하게 되면 그 PHP의 타임존을 설정하기 위해서 위치나 어느 지역인지를 설정하게 되는데 도커 파일을 빌드하게 되면 입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입력을 무시하는 환경 설정을 지정했습니다. run이라는 명령어는 빌드 과정 중에서 컨테이너 내부에서 실행할 명령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분투에서 실행했던 명령어들을 run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workdir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런을 통해서 cd 명령으로 우분투 안에서 폴더를 변경할 수 있지만 런에서 cd를 입력하게 되면 런을 실행할 때는 cd가 입력되지만 다음 명령을 실행할 때 기본적인 루트 디렉토리로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렉토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workdir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동할 디렉토리를 지정해 줘서 디렉토리를 이동해야지 다음 명령어에도 그 이동된 디렉토리가 지정됩니다. 그리고 add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add는 제 로컬에 있는 파일을 새로 생성하는 이미지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전에 제가 옆에 만들었던 sconfig라는 파일을 아파치에 있는 설정 파일 경로로 add를 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마지막에 cmd는 이 이미지가 다 완성이 되고 컨테이너로 실행될 때 실행시키는 명령어인데 아까 우분투의 경우에는 이 cmd 부분에 빈 대시라는 cmd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우분투 이미지가 컨테이너로 실행됐을 때는 이 cmd라는 부분이 실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런 명령어로 커맨드를 지정하게 되면 이 cmd로 지정된 부분이 무시되고 제가 런과 함께 커맨드로 넘겨준 명령어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도커 파일을 작성 후에 도커 파일인 경우에서 도커 빌드라는 명령으로 실행하게 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데요. -t라는 옵션으로 이 생성되는 이미지의 태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드는 도커 파일을 사용한 이미지는 x31.0이라는 이미지의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커 파일의 이름을 쓰기 때문에 해당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점이라는 명령어를 같이 쳐줘야지 도커 파일을 인식하게 됩니다. 도커는 오토빌드로 도커홉에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커 파일이랑 컨피그 파일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보시면 아직 커밋 전 상태고요. 기터브와 도커홉을 연동해서 제가 도커 파일을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빌드를 해주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설명을 적어놓긴 했는데
직접 보시는 게좀더 체감이 확 왔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깃허브와 연동할 거기 때문에 깃허브의 레파지토리를 선택을 해주고 간단한 설명을 적어준 후에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이제 제가 만든 방금 설치한 오토메이티드 레파지토리와 깃허브의 레파지토리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빌드 상태를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작성했던 도커 파일을 푸시하게 되면 이제 GitHub의 도커 파일 업로드가 되는데요. 이제 GitHub의 도커 파일 지정한 GitHub의 레파지토리의 도커 파일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적으로 오토메이티드 빌드로 생성한 레파지토리에서는 빌드가 시작되면서 이제 큐에 들어가고 큐 다음에 이제 제 차례가 되면 자동으로 빌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놓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로컬에서도 빌드를 할 수 있는데 아까 같은 명령을 치게 되면 이렇게 명령화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제가 아까 지정했던 런이나 따로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게 돼서 아마 이번 발표가 끝나기 전까지는 빌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커 컴포즈를 활용해서 SE3 만든 이미지와 MySQL 컨테이너를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도커 컴포즈는 제가 SE3 이미지뿐만 아니라 MySQL 이미지도 활용하고 앞으로 좀더 확장하게 된다면 다른 이미지의 컨테이너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도커 컴포즈라는 파일 안에 지정을 해두면 여러 가지 컨테이너를 한 번에 실행하거나 설정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도커 컴포즈 파일을 만드는데 맨 위에 버전은 제 도커 버전과 도커 컴포즈의 버전을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인데 우선 저는 3.0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서비스 부분은 제가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만드는데 아까 런에서 지정했던 컨테이너 이름이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SE라는 컨테이너 하나와 SEDB라는 컨테이너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든 도커 컴포즈 파일은 제가 아까 전까지 만들었던 SE3 4버전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로 런 명령에 들어갔던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MySP 옵션을 썼던 포트 옵션이 있고 DB와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링크로 지정했던 부분 쪽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맨드는 이 이미지가 컨테이너로 만들어지면서 실행하게 될 부분인데 여기서 아파치 서버를 실행한 명령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이미지가 실행이 되고 이미지가 컨테이너로 실행이 되면서 바로 아파치 서버를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우선 여기에 SEDB라는 링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E 이미지가 먼저 적혀 있더라도 아래에 있는 SEDB 이미지의 컨테이너가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옵션으로 MySQL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 이후에 SE 이미지가 컨테이너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명령으로 치지게 됩니다. 도커 컴포즈 파일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은 똑같지만 윗부분에 달라졌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만든 도커 파일을 활용해서 도커 컴포즈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빌드라는 부분 밑에 컨텍스트와 도커 파일이 있는데 컨텍스트는 도커 파일이 존재하는 경로를 작성해주고 그 밑에 도커 파일은 어떤 도커 파일을 사용할 건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도커 컴포즈 파일이 있는 부분에서 도커 컴포즈 업 마이너스 D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아래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SEDB와 SE라는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컨테이너를 컴포즈 명령으로 한 번에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를 사용할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커 ps-a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제 컴퓨터에 현재 사용 중인 모든 컨테이너가 다 나오게 되는데 도커 컴포즈에도 ps라는 옵션이 명령어가 있습니다. 도커 컴포즈 ps를 치게 되면 도커 컴포즈로 실행하게 된 컨테이너들의 목록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 두 가지 컨테이너가 모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컬호스트로 접속을 하게 되면 XDU의 접속과 설치까지 모두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를 사용을 다 했으면 이제 종료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때는 도커 컴포즈 다운이라는 명령을 지치게 되면 자동으로 정지와 삭제까지 한 번에 해주고 도커 PS라는 명령을 다시 쳤을 때 도커 컴포즈로 실행된 컨테이너가 모두 삭제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는데 원래는 개발 환경과 소스 코드가 분리돼야지 개발할 때 좋은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앞에서 만든 도커 파일이나 이미지를 사용하게 돼서 컨테이너를 활용하게 되면 컨테이너가 종료되었을 때, 종료되어 삭제가 되었을 때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손실되고 제가 수정한 소스 코드는 소스 코드도 이미지로 따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손실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로 실행 중인 소스 코드는 수정하기 어려워서 개발 환경과는 약간 다르고 이미지나 도커 파일을 활용할 때는 테스트나 배포용이 적합하고 실제 개발용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와 그 기반이 되는 개발 환경에 대한 컨테이너는 분리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확인해 볼 과정은 개발에 필요한 PHP, 아파치, 컴포저 등 인프라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따로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고 제 소스 코드는 호스트에서 작업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을 공유할 때는 앞에 만든 PHP나 아파치 컴포저 등을 따로 만든 컨테이너 이미지 부분, 이미지나 도커 파일을 공유하면 다른 개발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같은 개발 환경을 쉽게 맞출 수 있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손실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컨테이너 안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제 호스트에 저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컨테이너가 삭제가 되더라도 다시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연결해주면 다른 컨테이너에서도 같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손실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PHP랑 아파치가 설치된 이미지를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 이미지가 있고 폴더를 보시면 익스프레스 엔진이라는 소스 폴더가 저장된 폴더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MySQL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만드는데 밑에 보시면 -v라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v는 제 호스트에 있는 경로와 이 MySQL 컨테이너에 대한 경로를 이어주는 옵션인데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경로를 앞에 지정해주고 그 뒤에 콜론으로 MySQL 원래 데이터 저장되는 부분을 이어주면 아까 보셨을 때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폴더가 데이터베이스 폴더가 비어 있지만 여기서 MySQL 실행이 되고 컨테이너가 실행이 되게 되면 아까 비어 있던 데이터베이스에 MySQL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슬래시를 입력하게 되면 이 명령어가 지금 길어졌기 때문에 역슬래시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다음 줄에도 명령을 이어서 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ySQL 컨테이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PHP와 아파치가 설치된 컨테이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부분에는 이제 아파치와 제 소스 코드가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런으로 아파치를 우분투를 실행하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V 옵션으로 제 소스 코드가 저장된 위의 경로의 익스프레스 엔진 폴더와 아까 아파치에서 지정했던 아파치에서 메인 서버로 지정한 경로와 이어주게 되면 여기는 아파치를 실행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V 옵션을 줘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의 상태를 보면 위에 서버로 지정된 서버라는 이름의 컨테이너와 MySQL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버로 실행된 컨테이너에 대시로 들어가서 아까 위에 지정한 이 경로로 들어가게 되면 원래 이 부분에는 SE에 대한 정보가 없었지만 아까 제가 제 호스트에 있는 경로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 경로로 이동해서 익스프레스 엔진이랑 폴더로 접속하게 되면 SE 소스가 깔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 호스트로 빠져나오고 호스트에 있는 경로 익스프레스 엔진으로 들어가서 컴플리트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제 호스트에 있는 파일과 컨테이너에 있는
경로에 있는 폴더는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컨테이너로 접속해서 LS를 찾을 때 호스트에서 만든 컴플리트 파일이 여기 이쪽 컨테이너에도 작성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면은 제가 호스트에서 서버가 따로 돌고 있지 않지만 도커로 활용한 소스와 활용한 서버와 제 호스트에서 작업한 소스 코드를 연동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과정을 도커 컴포즈로도 실행할 수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고 볼륨이라는 옵션으로 아까 지정했던 것처럼 제 호스트 파일의 경로와 연결해 줄 경로를 이어준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도커 컴포즈 파일에 데이터 부분 저장하는 부분과 제 소스 코드 부분은 호스트에 있는 부분을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 파일을 작성해서 아까와 같이 도커 컴포즈 업을 했을 때 제가 제 호스트에 있는 파일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도커 컴포즈로 실행된 부분의 컨테이너로 접속하면 아까와 같은 컴퓨터 파일이 남아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